네, 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로스해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로스해킹은 먼저 크로스해커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것 같아요. 크로스와 해커의 합성어입니다. 성장을 만드는 해커란 뜻이고요. 이때 해커는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라 깊은 기술적 지식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다 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로스해커는 마케팅의 마케터와 엔지니어가 결합된 형태, 하이브리드 형태로서 우리 제품의 고객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그 명제를 가지고 A/B 테스트, 랜딩 페이지, 구전 요소, 이메일 도달률, 오픈 그래프 같은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용해서 그 해답을 제시하는 저 기술적인 것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시험에 또 나올 만한 오브젝트 중에 한 개가 A/B 테스트입니다. A/B 테스트는 마케팅의 한 키워드입니다. 즉, A와 B의 두 개의 선택지를 놓고 이용자의 평가를 통해서 어떤 선택지가 더 이용자에게 반응을 보이는지를 판단하게끔 하는 테스트 기법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크로스해킹은 이게 지금 위키피디아의 원문에도 나와 있지만 어쨌든 제품 판매와 노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크로스해킹이고 그거에 대해서 기술벤처 기업에 의해 창의성과 분석된 사고, 소셜 분석을 활용하는 마케팅 기법, 즉 궁극적으로는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여기다 한 가지 더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 기술적인 요소가 적용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2010년도 션 앨리스가 블로그에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라고 합니다. 자, 크로스해킹에서 우리가 첫 번째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AARRR 모델입니다. 미국에 있는 벤처캐피탈에서 제창한 체계이고요. 서비스 성장을 다섯 개로 나누어 분석한 모델인데 이 AARRR 모델의 크로스해킹 기법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어서 많이 이제 크로스해킹을 이야기할 때이 AARRR 모델을 많이 쓰게 됩니다. 처음에 acquisition, 그다음에 activation, 그다음에 retention, 네 번째가 referral,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revenue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RRR라는 뜻이고요. 이 다섯 개를 이제 설명해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서비스가 어떤 비즈니스 서비스가 성장을 하는 데는 획득, 활성화, 유지, 소개, 수익의 순으로 발전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획득 단계에서는 분석 포인트가 사용자들이 왜그 제품을 굳이 쓰느냐는 거죠. 그다음 활성화 단계에서는 첫 번째 방문한 고객이 지속적으로 재방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한번 방문한 고객이 계속 머물 수 있는,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다음에, viral marketing, 즉, 입소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뭐냐는 거죠.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객 행위가 어떻게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러한 ARRR 모델은 스타트업 기업에서 많이 쓰는 서비스 성장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획득 단계에서 이런과 같은 기법들이 쓰인다는 것을 잠시 화면을 멈추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크로스해킹이라는 기법을 쓰는 4단계 모형이 있습니다. 그 4단계 모형이 뭐냐면, 4단계가 뭐냐면, 처음에 크로스해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제품은 시장의 니즈에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니즈에 부합되는 제품을 제공해야지만 된다는 거고, 이렇게 일치된 제품이 시장에 나왔을 때 이제 크로스해킹 방법을 씁니다. 즉, 이때 말하는 크로스해킹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는 게 아니라 타겟을 설정하고 초기 수용자들을 모집하는, 그래서 최소 비용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들에는 뭐 이메일도 쓰기도 하고요. AB, 아까 보신 것처럼 AB 테스팅 같은 것도 쓰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전 효과.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유죄 최적화, 이런 4단계를 거쳐서 크로스해킹이 일어납니다. 즉 구전효과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걸 락인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 어쨌든 크로스해킹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용자 니즈가 발견되는 순간마다 빠른 시일 내 제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능적인 부분을 반드시 강화를 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로스해킹의 시험 문제에 답을 쓰실 때는 비즈니스적인 마케팅 용어만 쓸 게 아니라 기술과 기능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크로스해킹이 효과가 있다.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 주로 IT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우리 크로스해킹을 많이 쓴다는 거죠. 대표적인 그 사례를 보면 드롭박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메일, 에어비앤비, 링크드인 같은 것입니다. 다 보시면 적어도 웹을 기반으로 하거나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롭박스 같은 경우도 대부분 여기도 보면 친구를 통해서 서비스를 알게 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죠.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이걸 통해서 타겟 마케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로스해킹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결국은 타겟 마케팅이라는 거죠. 타겟을 반드시 선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메일도 그렇고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링크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고객의 수요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고객에게 적절하게 타겟 마케팅을 하고 고객의 니즈가 변하는 순간 기능적으로 대응하고, 이게 크로스 해킹의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